2월 23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왕을 사랑해서 왕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무리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왕을 대적하고 그 왕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왕을 도와주는 무리들에 의해서 왕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각본은 전형적인 인물 영화의 전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이 대적자들의 잔인한 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당 인물이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대적들에게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의 역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세력과 세력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세력들은 늘려가려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세력은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자신의 통치를 어려움 없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5편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의 왕은 역사적인 측면과 예언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왕은 이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등극할 당시를 보게 되면 그의 형제 아도니아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의 지지로 당시 다윗에게 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었던 솔로몬을 제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솔로몬은 이 사독 제사장과 다윗의 호위 대장이었던 분하야의 도움으로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독과 또 분하야와 같은 세력이 없었더라면 그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도니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혼자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왕을 이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과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연약한 여자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존재로 보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서 경배를 해주었던 동방박사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헤롯에게 붙잡혀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혼자임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곳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세를 버려두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의존을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